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했음에도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라고 트집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꾸어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 공세에 몰골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영빈관 신축은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외교 인프라입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빈관 신축은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해외 국빈 방문 때마다 시간, 장소, 의전, 경호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해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축해도 다음 정부에서나 영빈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이 낭비라고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전국의 수많은 전기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갈 한전공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 김정은의 폭파로 세금 710억 원이 증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민주당이 예산 낭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쓸 돈은 쓰게 하는 것이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자세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나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 엮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소소상공인들이 생업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 영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복합 위기로 민생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부는 회복과 희망이 언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기존 조치 연장들이 희망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이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일시 종료하기보다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에게 정상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새 출발 기금을 원하면 새 출발 기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대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정책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금리 사업자의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만기 연장, 금리,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30조 규모의 새 출발 기금 등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 관련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 신규 대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장의 건전한 금리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모든 정책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이 큰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